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성적이 나온 선수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 초구공략 나서게 되는 육셀입니다. 공을 직접 먼저 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회전력을 봤을 때는 각도를 길게 형성하는 앞돌리기 형태일 것 같습니다. 네. 아, 득점됩니다. 테이블이 어제에 비해서 각도가 조금 더 날카롭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첫 출발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었는데 맨 마지막 3쿠션 지점인 단쿠션 지점에서 많이 회전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자연회전이 잘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연속 득점 가능할지? 자, 지금도 회전력을 상단 쪽으로 올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노리는 상황이거든요. 아, 각도 좋죠. 연속 득점. 보통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당점을 좀 낮추고 1적도의 네. 두께를 두껍게 쓰는 스핀볼 형태의 공을 많이 선호를 해요. 2적도 위치가 워낙 쿠션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각도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회전력을 줄이고 툭 치는 걸로 득점을 해내죠. 앞돌리기 각도를 형성하는 게 너무 정확한데요. 자, 편안한 앞돌리기 연속 3득점 얻어갑니다. 네, 편안하다고 편안하게 친 거죠. 그렇죠. 네,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앞돌리기를 네. 저렇게 저 사이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포쿠션 라인을 형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오늘 첫 스타트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부드럽게 당점 조절만으로 치는 공은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이 공은 이제 살짝 끌어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아, 4득점. 아, 좋습니다. 지금 강민구 선수 엉덩이를 못 대고 있어요. 아, 네. 네, 기회를 육셀이 안 주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형태. 각도를 끌림으로 형성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분리각을 형성시켜주는 느낌으로 갔거든요. 아, 좋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이닝도 득점. 회전력을 조절을 한 대회전이죠. 잘 쳤습니다. 돌려치기보다는 섬세한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각도 좋죠. 아, 네, 이 적구가 가장 안 좋게 맞았어요. 그런가요? 네, 이 적구가 조금 더 밀고 나오면서 맞던가 앞쪽에서 맞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빨간 공이 옆쪽으로 한 2cm만 더 움직여도 대회전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대회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노란 공을 치기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투뱅크를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공을 선택을 할지. 자, 투뱅크보다는 지금 이 공을 뒤쪽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스트로크 줬어요. 자, 끝까지 내려가나요? 아, 잘 쳤습니다. 득점합니다. 네, 바로 내려서 갔어요. 육셀 네, 엄청나군요. 네, 앞돌리기 형태로 끌어간 거거든요. 원쿠션 이후에 공이 휘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러네요. 네, 예술 구성 공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육셀 선수가 고민하는 거는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시킬까라는 그 두께 당점 조합을 고민하는 거고 두껍게 쳐서 1적구를 다시 저쪽으로 올리는 그런 선택보다는 직접 코너 쪽으로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포지션 플레이 실패했죠. 평상시보다 큐 거리가 길죠. 그래도 무난히 득점했고요. 10대 4. 오늘 연속 득점은 4이닝 한 번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이게 득점될 때 보면 약간 무르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냥 부드럽게 툭툭 얹어 놓는 것 같은데 네. 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항상 봤거든요. 근데 지금 배치가 좀 좋지 않아요. 이 공을 원뱅크로 만들어 내기에도 각도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고 직접 세우네요. 컨트롤이 정말 좋았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3득점 연속 가져갑니다. 10대 6. 득점 되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 힘 조절까지 참 좋았는데 다음 배치가 일단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 파고 들어가는 게 좋았고요. 네. 아, 위험했네요. 아주 얇게 건드리면서 네. 통과했습니다. 4득점 연속 가져갑니다. 어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강민구. 그래도 6이닝이 강민구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뱅크샷이 들어가면 또 한순간에 또 쫓아가거든요.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자, 6점. 정확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뱅크샷을 할수 있는 배치예요. 회전을 미세하게 주고 원뱅크 넣어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네, 좋아요. 자, 8득점. 계속해야죠. 일단 역전 스코어는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6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 6셀. 이 공을 그냥 가볍게 튕겨서 원뱅크 넣어치기를 만들어 버리네요.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회전력을 줄이고 깊숙하게 넣은 상태에서 키스를 뺄수 있는 얇은 두께, 저 얇은 두께를 맞춰놓고 각도를 형성한 거. 더블 쿠션 형태인데요. 아, 들어가네요. 득점됩니다. 잘 칩니다. 진짜 잘 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잎사각이 저렇게 좀 커지는 상황에서 더블 쿠션은 진짜 부담스러울 만한데, 그리고 또두 선수의 약간 공통점이 시스템을 정말, 본인만의 시스템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무슨 공을 딱 물어보면 다 시스템으로 얘기를 합니다. 육세 선수도 시스템이 정말 많고, 강민구 선수 역시 뭐 뒤돌려치기 딱 물어보면 숫자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시간을 체크를 못한 건가요?
아하. 아, 이건 정말 큰데요. 저희도 지금, 네, 시스템 이야기하다가 네, 아, 시간을 이게. 다쓴 것을 육세리 몰랐습니다. 아, 정말 육선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그샷 하는 순간에, 아, 정말 1초 차이도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자, 13대 11. 두 점차 상황에서 육세열 선수의 시간 파울이 나오면서요. 또 1세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아, 이건 정말 아쉽네요. 강민구 선수 입장에서는 뭐 기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쳐야 되는 건데, 네. 육세 선수는 지금 이 세트를 만약 이공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클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민구 선수는 가운데에 있는 공으로, 본인의 공으로 치는 겁니다. 네. 득점 올리면서 다시 한점 차. 추격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짧게 보내는 공, 키스는 잘 빠졌고요. 마지막이 득점됩니다. 동점. 생각지 않았던 변수. 그리고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각도가 워낙 좋거든요. 앞 돌리기 짧게로 가죠. 이 공이 득점되면 또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좋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1점 남은 상황. 각도가 어렵진 않지만 이적구 위치가 조금 불안한 옆 돌리기죠. 키스는 잘 뺐고요. 이 공이 네, 빠졌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자, 육세 선수 여기서. 정말 이 경기는 나. 살얼음판이네요. 네. 아, 이 공이 지금. 아, 지금 공은 이전 이닝의 타임 파울에 조금 멘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네, 이러면서. 1세트를 강민구 네.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 강민구 선수는 정말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잘 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죠. 네. 맞습니다. 9이닝 경기를 펼쳤고요.